때부터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예. 자기 실력을 쌓고 나간다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KCMC는 정말 드라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잘 못, 자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 뮤직비디오 한번 출연하고 예. 이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거부반응을 보여서 그 뮤직비디오 한 편에 그런 거부반응은 드라마 같은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야. 그렇다면 야 이건 자기 일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MC 생각에는 어떠세요? 네, 저는 요새 야라고 하면서 인기 있는 그 반명수 씨 있잖아요. 네네. 네, 그분은 진짜 재미있는데 근데 요새 음반도 많이 내시잖아요. 네. 그거 보면 그 캐릭터랑 맞는 재밌는 노래를 하시니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현영 언니잖아요. MC도 좋고 몸에도 좋고 되게 이쁜데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누나 누나의 누나 누나 라일락이 가수 미 있잖아요. 미가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드라마도 하고 CF도 찍고 그래 진짜 능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효리? 예. 이효리 씨도 춤도 잘 추고 MC도 잘하니까요. 한국 연예인들이 진짜 능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영역이 점점 파괴되고 예, 넘나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한 분에게만 많은 박수가 돌아간다는 거 명심해야겠네요. 젊은 사람이 팀장 실장입니다. 예. 그 드라마에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분들이 왕자처럼 내일 나와요.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항상 회사 남자들이 많은 다른 남자들이 힘 많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비싼 자동차 있습니다. 진짜 여자들이 생각든 이 남자는 환경관? 환명관? 환명관입니다. 완벽한? 네, 맞아. 환명관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생각든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케이, 텔레비전 밖에 이 남자들이 어디입니까?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 너무 완벽남들이 많이 나왔다. 맞아. 예. 사유리 씨. 운전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왔으면 영어나 프랑스 말을 해요. 이런 말 많아요. 어느 나라 말도 다 해요. 일본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맞아. 갑자기 bonjour 이렇게 많이 해요. 이상해요. 갑자기 bonjour. 맞아. 못 하는 말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여자분들 눈이 너무 높아져서요. 예.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데이트하기도 힘들고 예. 모든 젊은 사람들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도 한두 개씩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버님은 꼭 재벌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차가 없으면 못 만나. 그러니까요.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왜 실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세요? 왜요? 왜냐면은 젊은 분들한테 실장님 해줘야지 이미지가 확 좋아지거든요. 어허. 그래서 장동건 씨가 드라마에 났는데 뭐 장주인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장대리님? 예, 장대리님 이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반장님 뭐 이런 거 이상하거든요. 장실장님이 가장 어울리거든요. 맞다. 실장님이 제일 어울리죠. 장조장님. 장공장장님.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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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실장님이 가장 적절하네요. 네, 적절해요. 예. 제일 듣기도 좋고. 그러네요. 네. 고급스럽고. 그렇죠. 네. 제가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런 역할이 나오면 젊은 뭐 팀장 실장님 네. 나오면 항상 그 옆에는 나이 많으신 분 나오잖아 역할이. 네. 그 사람은 그냥 다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항상 그런 역할이 나와요. 근데 그 역할은 항상 그 회사 위에서만 자는 사람 같대요. 집에도 부인도 없고 그냥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돼요. 아. 이거 해주세요. 그냥 항상 안경 있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성격 없는 사람 같아요. 그 옆에 표정 그런 사람이 있다. 네. 여자 주인공 옆에는 꼭 개그우먼이 있어요. 맞아요. 같이 살아요. 룸메이트. 처음에 너무 곤란했어요. 오타방에서 살고 배달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회장님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바로 올라가가지고 실장님 되고 그랬어요. 그럼 손녀 씨가 보기에 여기 다섯 분 중에 네.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 회장님의 아들 같으세요? 다섯 명 중에 잘 보세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신입사원인데. 일단 이 뒤쪽 두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두 분? 응.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 자세 잡아요, 자세 잡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이언 씨는 약간 좀 부잣집 아들 같이 생겼고, 예. 그리고 옆에 그 KCM, KCM 씨 약간 KCM. 곤란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빠가 찾았어요. 아빠가 찾았어요. 네. 아빠가 찾았어요. 그 아빠가 바로 회장님? 네. 저 드라마. 근데 뒤쪽은 약간 이영철 씨. 외국에 가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사를 돼가지고 자기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아, 돈 많이 벌어서 아니죠. 옛사랑을 배신하고 회장 딸을 만나네요. 예. 라리사 씨. 아까 선녀가 아까 얘기했는데 라이언 씨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서 얘기했는데요. 네. 라이언 씨 아싸 그렇게 했는데요. 원래 그런 사람들 조금 더 싸가지 없어요. 오히려 좀 인품이 안 좋다. 네. 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아까 라인 씨 그 소녀가 부잣집 아들 하니까 라인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혼자 그냥 하니까요. 그럼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 조금 돈도 몰라고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돈은 많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돈을 받으려고 차도 그런 거 하고 여자들 고시고 다니려고. 고시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고시고. 아니 드라마다운 그 어떤 구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부잣집 아들 가운 여기고 KCM 씨는 오히려 막 어렵게 살다가 오히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더 능력도 있고 그거 괜찮네. 착실한 회장이 진짜 아들이더라. 알고 보니 바꿔치기를 했던 맞다. 라이언 씨다. 어느 때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라도 캐스팅만 된다면 뭐. 남자 카사노바 그리고 여자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자 만날 때 남자 조금 바꿔요. 카사노바 아니에요. 좋은 남자예요. 맞아요. 바람둥이 부자였다가 네. 아, 그 시골에서 올라온 순수한 여자가 막 당신 왜 그러세요? 뭐? 어? 회장 아들이면 다 해요? 뭐 이러면서 바꾸는가. 착해지는 거 그래서. 대과 천선. 이야, 정말 키우셨네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요. 돈 많은 남자. 갑자기 자꾸 싸우다가 야! 널 사랑하는 거야! 네. 완전 뻔해. 아니면 얘기 안 해. 자꾸 잡아. 바로 뽀뽀해. 여기. 아,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너 없으면 못 살아. 또. 계속 나 때려. 뭔가 되게 남자가 너무 그 멋지게 보이려고. 아빠도 널 사랑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진짜 느끼해요. 근데 결국은 여자가 사귈 거예요. 왜냐면 돈 많이 있어도 마음이 따뜻하네 이렇게 뭐. 맞아요. 이 많은 분들이 리얼리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드라마라는 게 예, 그 남들의 상상을 끌어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 또 상상 속의 이야기로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나벨 씨 어린이 네.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예,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어린이 프로 별로 없어요. 막 그 오후 4시에 네. 조금 애니메이션 있는데 그 우리 학생들은 주로 그런 개그 프로 하고 드라마 봐요. 그 처음에 너무 궁금해서 지금 알아요. 학원 때문에 학생들은 그 학원 다녀요. 그래서 그 어린이 프로 못 봐요. 어린이 프로그램이 4시에 보통 시작을 해서 가는데 막상 어린이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 가 있다. 그러네요. 예전에 5시 반에 시작을 해서 뭐 한 6시 반